안녕하십니까. 예보관 허택산입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영동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내일 중부 지방은 흐리고 낮에 경기 북부 지방에 비가 시작되어 오후에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은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 관련입니다.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내일 09시 예상 일기도를 보면 서해 북부 해상으로부터 다가오는 기압골이 영향을 점차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에 의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영동지방에는 북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개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해 북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흐리고 낮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이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낮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